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내 돈 주고 사긴 약간 아까운 제품들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삶의 질 상승템 무는데 깨져서 웠나 봐. 제가 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배색이라든지 춥지 않아요. 엄청 자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오, 마음에 들어. 계란 후라이 같다고. 예쁘지 않나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언박싱입니다. 때마침 제가 연말에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받은 선물들을 같이 개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보이는 요 더스트백은 사실 이미 뜯어가지고 써보기도 했는데요. 레이브의 가방입니다. 요거는 사실 제 친한 친구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11월 달에 생일인 친구가 있는데 노트북이 들어가는 그런 가벼운 데일리 백팩을 찾는다고 해서 이제 각자 좀 서치를 해봤죠. 그러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제가 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마롱 느낌 아닌가요? 이게 엄청 가볍고 되게 편하게 이렇게 스트링으로 쪼매어서 낼 수 있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백팩이어가지고 저는 얘가 엄청 탐났거든요. 친구는 다른 제품을 원해서 다른 거를 사주긴 했는데 다음 달에 생일인 제가 그냥 전 이거 사달라고 했어요. 약간 컬러감 있으면서 1박 2일로 어디 배낭여행이나 잠깐 당일치기로 다녀오거나 할 때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언박싱 영상이어서 뜯을 게 많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은 진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카롱이가 또 선물해준 키링, 러브이즈 트루 키링도 달아놨거든요. 이렇게도 되게 잘 어울리죠? 아마 이 백팩 앞으로 되게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꺼내져 있는 제품, 요거는요. 사실 생일 선물은 아니에요. 이건 연말 세일을 하길래 구매를 한 제품인데 락피쉬 웨더웨어 제품이거든요. 레그워머랑 어그 슬리퍼를 샀습니다. 제가 저렴한 가성비 어그는 샀잖아요. 근데 그거는 뭔가 꾸미고 나갈 때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꾸몄을 때도 귀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거가 약간 특이하죠. 털의 배색이라든지 이런 게. 이게 디자이너 사키님이랑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거 진짜 박스도 너무너무 제 취향이었어요. 사실 이런 핑크 어그도 흔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털 부분에 배색이 막 진짜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은 바로 꺼내서 신고 싶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언박싱을 미리 해버렸습니다. 이 레그워머는 그냥 그레이 레그워머로 구매를 했는데 이곳저곳에 매치하기가 괜찮더라고요. 저 진짜 치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원피스나 치마 입고 스타킹 신었을 때 너무 시렵거든요. 진짜 레그워머 왜 하는지 알겠어요. 얘가 한 번도 감싸준 부분은 정말 정말 춥지 않아요. 딱 얘가 감싸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약간 동상 걸리듯이 알인 거 있죠.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얘도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템인데 좀 자주 착용을 해서 그런지 벌써 보풀이 좀 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부터는 진짜 생일 선물들이에요. 여기 있는 좀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다가 담아놨던 제품들이에요. 제가 보통 친구들 생일 선물 고를 때 엄청 고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 나이대쯤 되면은 웬만한 금액대의 제품들은 자기가 원하면 사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걸 또 사줄 수도 있게 되니까 되게 선물이 망설여지고 엄청 고민이 되는데 사실 생일 선물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살 수 있는 뭐 내 돈 주고 사긴 약간 아까운 제품들? 딱 그런 것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뭔가 이거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그냥 위시리스트에 다 담아놓거든요. 그래서 가격대별로 만 원 이하부터 5만 원 이상대까지 이렇게 쫘르르 담아놓으면은 몇몇 친구들한테는 위시리스트 정말 다양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메시지도 옵니다. 이제 상대방이 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선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담아놓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혹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을 만한 그런 제품 추천 영상도 궁금하실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담아놓은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블루투스 키보드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고장이 났거든요. 근데 사실 없어도 아이패드 충분히 쓸만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담아놨던 로지텍의 이런 가벼운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엄청 초경량이고 진짜 가볍고 얇고 해서 휴대용으로 너무 좋거든요? 이 로지텍 키보드랑 안에 받침대? 아이폰 스탠드래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세트라고 해요. 그걸 대충 보면은 액체가 흘러도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코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용한 타이핑. 스티커도 주셨는데 스티커는 뭐 그닥 관심은 없습니다. 또 이런 게 생겼으니까 이제 밖에 아이패드 들고 다니면서도 쇼츠나 이런 거 만들기가 되게 쉬워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는 제가 구매한 거고 하나는 선물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것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던 제품인데요. 미니빅 푸쉬 미니입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격으로 불을 꺼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사실 스위처?
라는 제품을 썼었어요. 이게 한 구짜리가 있고 두 구짜리가 세 구짜리가 있고 막 이런데 그게 이사를 하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다 적용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얘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근데 스위치를 줬을 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삶의 질의 상승템이거든요. 이게 왜냐면 자동으로 시간 맞춰놨을 때 불이 켜지고 불이 꺼지고 하는 걸 조정할 수도 있고 그냥 침대나 뭐 어디 누워가지고 불 끄고 켜고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귀차니즘한테 정말 좋은 제품인데 왜 두 개를 샀냐면 이제 얼마 후에 저의 신년 모임이 있거든요. 이제 신년 모임에서 각자 5만 원 이하 제품들로 뭔가 남이 탐내야 할 만한 그런 선물을 가지고 오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아마 10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10명의 니즈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하겠어요. 게다가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 선물인데 이미 가지고 있는 제품일 수도 있는 거고 자취하느라 집이 좁은데 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걱정이 엄청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요거입니다. 안 써봐서 그렇지 써보면 진짜 삶의 질 엄청 상승할걸요? 생각보다 제가 데일리하게 쓰고 있는 아이템들을 다른 분들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삶의 질 상승템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럴만한 제품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 제품을 뜯으면 요 정도 사이즈예요. 진짜 컴팩트하죠. 게다가 이게 전등불뿐만 아니라 뭐 멀티탭이나 이런 데 전원 끄는 용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코드랑 부착할 수 있는 3M 테이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저 얘네가 계속 떨어지니까 얘네들부터 뜯을까요? 이건 뭔지 알지? 부담 없는 가격대의 선물. 핸드폰 케이스입니다. 맥세이프 핸드폰 케이스인데 사실 핸드폰 케이스를 꽤 자주 바꾸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맥세이프 케이스가 뭐 맥세이프 그립톡도 있고 맥세이프로 충전하기에도 편하다고 해가지고 한번 궁금했는데 저도 그립톡 같은 거 바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담아봤었어요. 뭔가 핸드폰 케이스나 액정 필름이나 이런 것들 그냥 소모품이긴 한데 굳이 바꿔야 하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담아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선물이 아니라 제가 사놓은 겁니다.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요즘 유행하는 기모 시스루 스타킹이고요. 요즘에 이런 시스루 스타킹도 기모처럼 나와가지고 어우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냥 생각보다 좀 저렴하고 후기도 괜찮은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와 진짜 탄탄하고 두툼하다. 여기 안에 윤기모거든요? 여기 발바닥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 쫙 그냥 레깅스예요. 요거 입으면은 진짜 확실히 춥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간 통통해 보일 수는 있겠네요. 그래도 겨울철에 치마나 막 원피스 같은 거 자주 입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괜찮은 제품일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아 다리가 들어가면 조금 더 시스루 느낌이 나겠다. 안쪽에 이렇게 피부색으로 윤기모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따뜻합니다. 아니 따뜻하대. 아직 착용해본 건 아니지만 진짜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일 선물 겸 연말 선물이었나? 저희 보험사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전동 마사지건을 부탁을 드렸고요. 사실 집 안에 마사지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있으면 뭐 혼자 셀프로 이것저것 두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얘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 화이트 컬러의 마사지 본체 기기랑 네 가지의 이 헤드를 바꿔 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마사지건이 무거운데? 막 어깨 이런 거 하기에 조금 손목에 부담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이거 내 돈 주고 산 건 아니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템. 이 르케시미어는요 언니가 저의 친언니가 사준 바라클라바입니다. 이게 알파카 아크릴 나일론 폴리우레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사실 이거 언니랑 같이 있을 때 써봤는데 언니가 계란 후라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털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 헤어들이 막 붙어요 얼굴에. 이 노란색 컬러가 저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언니가 선물을 해준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다 올려서 착용하는 건 좀 부담일 것 같고 막 아우터나 이런 거 다 입고 코트 같은 거 입고 좀 널널하게 후디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모자 쓴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도 계란 같은데? 제가 머리가 좀 큰 편인데 혹시 그래서 좀 웃긴 걸까요? 어쨌거나 되게 보들보들하고 따뜻한 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엄청 더워졌어요. 근데 뭔가 예쁘게 착용하는 방법은 살짝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든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이거는 우리 패션 유튜버 매즈니. 아, 임대희. 제 과 동기거든요. 이제 패션 유튜버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잘 썼던 제품이라고 저에게 선물도
보내줬습니다. 요거는 암워머예요. 제가 생일이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방한 제품들을 좀 선물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 너무 부드럽다. 약간 털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이기는 한데 그래야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겨울 아이템들은. 저는 항상 꽂히는 게 이런 털 많이 빠지는 제품이더라고요. 여기에 미세하게 구멍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예쁜데? 아이보리 컬러여가지고 또 이곳저곳에 매치하기도 좋을 것 같고 아주 보들보들 따숩고 좋을 것 같네요. 고마워. 그리고 이 큰 박스는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다가 선물을 받은 제품이에요. 120 백인데 짜란! 핑크색! 사실 120 이 백이 실버 컬러가 되게 예뻤거든요. 그래서 실버로 선택을 할까 했는데 뭔가 실버보다는 이 핑크 컬러가 선물로 받았을 때 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핑크로 선택을 했습니다. 짠! 엄청 데일리 백으로 휘뚜루마뚜루 잘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백이거든요. 이 안에 또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호불백처럼 들 수도 있고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착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잘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쁘다. 엄청 자주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오, 마음에 들어. 이거는 스탠리 텀블러인가 보다. 사실 텀블러도 좀 자주 받는 선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이즈의 텀블러는 너무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텀블러를 또 선물을 받는다면 조금 대용량 사이즈거나 약간 특이한 장점이 있는 텀블러를 선물받고 싶어서 얘를 담아놨었거든요. 근데 이 스탠리 텀블러가 베리에이션이 많이 나오면서 다른 지역, 뭐 미국인가 어디에서도 엄청 대란이 일고 있대요. 크고 튼튼하고 색깔도 제가 로즈쿼츠로 골랐는데 너무 제 취향, 진짜 취향 한결같죠? 오늘 무슨 핑크 특집이요? 얘가 아마 880몇 미리 이렇게 될 거예요. 되게 대용량의 텀블러인데 여기 이렇게 스트로우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냥 마실 수도 있고 보온 보냉도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큰 만큼 손잡이도 안정감 있게 붙어있고 제가 물을 엄청 안 먹는 편이어가지고 이걸로 물을 많이 마셔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게 손때도 되게 안 묻을 것 같은 질감이거든요. 아, 색깔도 그렇고 아주 디자인도 그렇고 마음에 듭니다. 알차게 잘 활용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딩 보내주신 것 같아요. 먼데이 티 클럽 실루엣이라고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시딩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부터 몸이 안 좋아졌나 봐요. 이게 카페인이나 기름 같은 게 몸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도 막 2샷, 3샷 먹어도 엄청 잠을 잘 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속이 쓰리고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카페인 프리 티라고 하거든요. 슬쩍 뜯어보면 요즘 겨울이기도 하고 따뜻한 차 많이 마시게 돼가지고 이것도 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계란말이 펜이에요. 이제 저의 자취 일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집에서 밥 해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배달 음식을 거의 안 먹을 정도로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는데 프라이팬이랑 뭐 냄비 같은 거랑 다 있거든요. 뭔가 계란말이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팬이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인 거예요. 좀 1인용 계란말이 만들기에도 적당한 사이즈기도 하고 이게 식빵 같은 거 구울 때도 토스트 해먹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해가지고 얘도 담아놨었던 제품입니다. 얘도 활용해서 맛있는 집밥 만들어 먹도록 할게요. 잘 쓸게요. 제가 생각보다 주방용품들을 좀 많이 담는 것 같네요. 근데 그릇이나 컵이나 이런 거 약간 내 돈 주고 사기 아까운 그런 것들이 있어. 얘는 제가 원래 좋아하던 브랜드예요. 베터핑거라고 예전에 자취템 언박싱 할 때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제품들이 또 엄청 예쁘거든요. 베터핑거의 세라믹 냄비 이런 것도 진짜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근데 그 베터핑거에 있는 종지, 작은 종지 하나를 또 담아놨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소스를 담아 먹을 수도 있고 간단한 피클이나 이런 거 담아 먹을 수도 있고 뭔가 집에서 밥을 차려 먹더라도 예쁜 곳에다가 담아서 먹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디자인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색감도 약간 옐로우기. 제가 베터핑거 제품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 귀여운 느낌이야. 앞으로 브이로그에서 자주 보일만한 애들이 막 나오고 있네요. 이건 슬리퍼입니다. 여기 아마 세척이 가능한 그런 룸슈즈일 거예요. 이거 연핑크는 아닌디? 근데 핫핑크도 마음에 들어. 핑크 덕후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색감이야. 저희 집 바닥이 약간 대리석 타일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발이 진짜 시려워요. 제가 또 수족냉증도 살짝 있는 편이어가지고 봄, 가을, 겨울은
무조건 룸슈즈를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마침 쓰고 있던 룸슈즈는 또 더러워져가지고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고, 요거는 워셔블이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또 담아놨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그냥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집이랑 잘 어울리죠? 얘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가 공구에 탑승했던 제품이에요. 뭐냐면 율리님의 코코밥. 아니, 이 코코밥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이게 단백질 쉐이크거든요? 근데 코코밥이 진짜 진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팩으로 되어 있는 것도 구매해볼까 했는데 아, 가격대가 조금 나가더라고요. 살짝 부담이 되던 찰나에 이 대용량 코코밥이 오픈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부린학교 달려가서 세 통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소비기한이 2025년 1월 16일이니까 1년 정도 더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단백질 쉐이크를 진짜 많이 먹어요. 그냥 후딱 먹고 나가야 되는데 몸에 에너지는 필요할 때, 그럴 때 단백질 쉐이크를 진짜 자주 먹게 되는데, 그거 생각하면은 이 세 통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후기들을 또 찾아보니까 이거는 식사 대용으로 먹어야지 간식용으로 먹으면은 좀 안 되는 맛있는 대신에 당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허쉬 초콜릿 드링크 이런 거 먹는 거보다는 좀 더 건강한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구매한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이거 뭐야? 오는데 깨져서 왔나 봐. 저 이거 뚜껑이 뭐야? 깨져서 왔네요? 하하, 얘부터 먹어야지 뭐 어떡해. 이것도 먹어보고서 궁금하시면 후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레스팅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요게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요렇게. 너무 귀엽죠? 용액이랑 이렇게 오브제같이 생긴 애랑 같이 배송이 되는데, 얘를 안에다가 따라 부은 후에 같이 배송되는 리드스틱을 꽂아주면 이게 오브제 역할을 하면서 또 디퓨저의 역할도 해주는 그런 인테리어 소품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거 약간 향은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뜯어볼까? 막 세탁하고 나온 그런 향인데? 귀엽다. 얘도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언박싱. 최대한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어지지 않을지 약간 걱정이 되네요. 오늘 이렇게 언박싱 같이 하면서 또 사용 후기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사용해보고 느낀 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 딱 마침 정리하고 있는데 따끈따끈 또 생일 선물 배송이 왔습니다. 유명한 고다신의 키링인데요. 저는 얼룩이로 선택을 했고요. 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세트에 빗이랑 핀이 있다고 하더니 요 아주 자그마한 빗이랑 핀이 함께 왔네요. 얼룩 잘 뽑혔어라. 귀여운 것 같아. 요 고다신 키링까지 해서 진짜 끝!